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기론 정동혁입니다. 자, 오늘은 합기공 119페이지 주택정책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토지정책까지 했는데요. 주택정책도 역시 한 문제 이상이 출제가 되는 한 문제나 또는 두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주택정책은 크게 임대주택정책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분양주택정책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문제는 임대주택정책에서 대부분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보는데요. 임대주택정책은 임대료 규제가 있고요. 그리고 임대료 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각각 한 문제씩 출제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그 정도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분양주택 정책은 뭘 물론 작년에 분양주택 정책에서 출제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뭐 그냥 임대료 상한제나 분양가 상한제나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기 때문에 임대료 상한제를 배우고 분양가 상한제를 안 배우더라도 그냥 분양가 상한제 나오면 그냥 풀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뒤에 잠깐 정리를 해드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임대료 규제다. 그러면 임대료 규제는요, 임대료 상한제 이렇게 되겠죠? 임대료 상한제. 임대료 규제인데요. 자, 일단 임대료 규제라는 거, 임대료 상한제라는 것은 개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임대료를 규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임대료가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임대료가 지금 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100원에. 100원에 20개가 거래가 되고 있다. 근데 요 100원이라는 것이 정부가 볼 때, 아, 이거 너무 소비자들한테 과한 거야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보다 낮게 규제를 해야, 100원보단 낮게 규제를 해야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100원까지 받으면 안 되고, 70원 이상 받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70원 이상 받으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일단 뭐가 생기냐면, 이렇게 수요는 늘어납니다. 30개로. 이렇게 늘어나고요. 공급은 초기에는 안 늘어나죠. 단기에는 안 늘어나요. 단기에는 공급이 줄는 것은 장기에만 줄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에는 주택 숫자가 임대주택 숫자가 줄지 않으면서 수요만 늘어나니까 좋은 거죠. 그거는 그래서 이게 이제 임대주택 숫자가 줄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별로 큰 부담을 못 느껴요. 그러나 장기에 가게 되면요, 이게 용도 전환을 통해서 임대주택 숫자가 줄어버려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이 이제 자기가 살던 집을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10개에서 더 이상 가격으로 올라가지 못하니까 공급이 10개로 그냥 꼭 씁니다. 그러니까 고정돼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게 가격이 쑥 올라가요. 수요는 많고요. 공급은 10개밖에 안 되니까 요게 쭉 올라와서 어디까지 올라가냐? 이게 가격이 규제하기 전보다 더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요, 단기에만 바짝 규제를 해야지 장기적으로 규제하게 되면 오히려 프리미엄 가격이 원래 가격보다 훨씬 더 올라가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요게 이제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소비자를 보호하는 최고 가격제다라는 거. 최고 가격제다라는 거죠.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라는 것이고, 개념상으로 이것은 규제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게 규제를 해야 규제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규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높게 규제하면 아무 효과 없습니다. 아무 효과 없다. 이거 없을 무자라고 그랬죠. 유자, 있을 유자, 없을 무자. 그래서 이렇게,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 할수 있어요. 그래서 낮게 규제해야 된다. 요거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최고 가격제다라는 거, 요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제 효과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규제 효과. 규제 효과는 수요 측면의 문제와 공급 측면의 문제, 시장 측면의 문제. 자, 수요 측면의 문제, 공급 측면의 문제, 시장 측면의 문제로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수요 측면의 문제는 일단 초과 수요가 생기죠. 초과 수요. 초과 수요, 수요가 늘어났잖아요. 초과 수요가 생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임차인들이 규제 지역 밖으로 이동을 안 하죠. 그래서 임차인들의 이동이 저하된다. 예,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얘는 아주 잘 나옵니다. 임차인들의 이동이 저하된다. 이게 임차인들의 이동이 활발하다. 그러면 X예요. 무조건 X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꼭 알아두시고, 요거 아주 중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 사회적 비용. 사회적 비용이라는 것은 이 출퇴근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를 가야 좋은데, 직장이 옮기면 이사를 가야 좋은데 규제 지역 밖으로 가게 되면 돈을 많이 내니까. 예,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이 증가합니다. 증가. 이것도 꼭 잘 알아두세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사회적 비용이 감소한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활발하다 그래도 틀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공급 측면의 문제인데요. 일단 100원짜리를 70원만 받아라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신규 공급, 후속 공급이 안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투자를 기피합니다. 투자를 기피한다. 이걸 선호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투자 기피한다 이런 얘기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용도를 전환해 버립니다. 용도를 바꿔버려. 이렇게. 그러니까 임대주택 살다가 우리 집에 있는 뽀삐한테 줘버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주택의 질이 저하된다라는 것이죠. 주택의 질이 저하된다. 이것도 꼭 알아두세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죠. 이런 것도 잘 나오고요. 자, 시장 측면에서는 암거래, 그다음에 이중가격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 이제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요거는 이제 임차인 혜택이죠. 임차인 혜택은 어떠냐? 임차인 혜택은 당연히 이제 단기와 장기로 나눠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임차인 혜택이 단기적으로는 임대료 상한제를 쓰게 되면 임차인들이 가격을 100원짜리를 70원만 받아 70원만 내면 되니까 단기적 혜택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장기에 가게 되면 오히려 150원 내야 되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 상한제는 단기에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때 이제 수요나 공급이 모두 비탄력일 때 쓰는 정책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거 이제 임대료 상한제를 하게 되면 공급이 가격을 낮추는 것이니까 공급이 무조건 줄어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공급이 장기적으로 무조건 준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것은 직접 개입이에요, 간접 개입이에요. 임대료 개입은 임대료 규제는 직접 개입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공급이 감소하고요. 그리고 요놈은 이제 직접 개입이고 직접 개입을 하게 되면 시장이 왜곡됩니다. 시장이 찌그러진다 이런 얘기죠. 정부가 할 일을 시장이 할 일을 정부가 대신해 주니까 대신하니까 시장이 찌그러져.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임대료 규제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요, 119페이지로 다시 넘어오면 의에서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최고 가격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규제 가격은 반드시 시장 가격보다 낮아야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높으면 아무 효과 없다. 자, 동그라미 3번에 단기에는 혜택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감소하게 되고 가격이 웃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장기적으로 실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121페이지 임대료 규제 효과죠. 수요 측면의 효과 기억번에 보시면 121페이지입니다.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니은번에 임차인들의 두 번째 줄에요. 임차인들의 주택난이 더욱 심각해진다. 그리고 디귿번에 기존 임차인들의 주거 이동이 저하된다. 임차인 이동이 저하된다. 그 다음에 출퇴근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된다 기억해 두시고요. 공급 측면에서는 투자 기피한다, 후속 공부를 안는다. 그 다음에 니은번에 주택의 서비스 질이 저하된다, 다른 용도로 전환한다. 그 다음에 디귿번 세 번째 줄 임대주택 부족 문제가 심각해진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암시장 음성적 지불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에 이중가격의 문제가 발생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특징에 보시면 단기에는 임차인 혜택이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임차인들이 불리해진다. 그 다음에 2번에 수요 공급이 비탄력일 때 사용하게 되면 효과적이지만 탄력적일 때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4번에 직접 개입이다. 여기까지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임대료 보조. 임대료 보조 정책은 뭐냐? 자, 임대료 보조죠. 이건 이제 임대료를 규제하는 게 아니라 임대인한테 야, 너 이거 100원짜리인데 70원 받아 이렇게 규제하는 게 아니라 30원을 아예 정부가 주는 거예요. 정부가 임대인한테 주든 아니면 임차인한테 주든 이게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것은 임차인한테 주면 소비자 보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30원을.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임대인한테 주면 생산자 보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산자 보조. 자, 소비자 보조를 하게 되면 소비자한테 30원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30원을 주니까 소비자들의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냅니다.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이제 수요가 늘어나게 되겠죠.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임대료가 상승하게 됩니다. 임대료가. 그러면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면 초과율이 생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늘어나게 되겠죠? 공급이 늘어난다.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또 임대료가 안정이 됩니다. 뭐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 그러냐면 소득이 증가돼서 수요가 증가하고 임대료가 올라가는 것까지를 여기를 단기라고 그럽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그때부터 장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를 장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에는 수요 증가로 소득 증가로 인해서 소득 증가 수요 증가로 인해서 임대료가 올라가는 거 여기까지 단기예요. 그런데 장기로 가게 되면 이제 공급이 늘어남으로써 임대료가 다시 내려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소비자 보조예요. 근데 소비자 보조는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집세 보조가 있고요. 뭐 가격 이 예, 소득 보조라고 그럴까요? 소득 보조 이건 현금 보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집세 보조죠. 집세 보조. 얘는 가격 보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임대료 보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제 보조를 어떻게 되냐?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30원을 현금으로 주는 거. 이것은 뭘로 주느냐? 쿠폰으로 주는 거죠. 쿠폰이나 바우처.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요거는 효용면에서 좋고요. 효용면에서 좋고요. 효용면에서 좋다 이런 얘기고요. 이것은 주택 정책 목표 달성에는 얘가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보이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자 얘네들은 임차인 혜택이 어떠냐 그랬더니 임차인 혜택 단기적으로는요 보조를 해줬더니 임대료 기껏 보조해줬더니 임대료를 올려버려. 그래서 이제 임차인이 주머니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혜택이 좀 적습니다. 있긴 있는데 좀 적다 이런 얘기예요. 삼각형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다시 임대료가 안정이 된다. 내려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 보조해준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임대료 혜택은 즉 임차인들한테 혜택은 그 언제 나타나느냐 장기적으로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생산자 보조를 하게 되면 이건 생산자 보조는요 이런 거예요. 자 생산자 보조하게 되면 일단 이 공급자들한테 30원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자들은 100원에 생산하는 것인데 이 30원을 보조를 정부로부터 받으니까 70원만 자기 돈 들이면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비가 생산 비용이 절감되는 것이죠.
뭐 하락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비용이 절감되니까 공급이 늘어날 수 있겠죠.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가격이 임대료가 싸게 임대료가 하락하게 됩니다. 임대료 하락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장기예요. 여기서부터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무조건 장기에만 늘어나죠. 단기에는 뭐 전혀 관련이 없겠죠. 그래서 이놈은요, 일단은 이게 임차인 혜택이 어느 때 나타나냐 그랬더니 임차인 혜택이 단기에는 아예 안 나타나고요. 그렇죠. 단기에는 공급이 안 변화하니까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변하지 않으니까 X가 되겠고요. 장기적으로는 혜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생산자 보조와 소비자 보조 중에서 이게 이제 이 두 개를 비교할 때 세 번째 비교를 할 때 어떻게 하냐? 가격 안정 측면과 첫 번째 가격이 안정된다. 그럼 가격이 임대료가 자 임대료가 안정되는 것은 어떤 게 좋으냐? 이것은 가격이 올라가는 과정이 없죠. 무조건 보조를 해주게 되면 무조건 내려가요. 그러니까 소보다는 생이 가격 안정 측면에서는 훨씬 좋습니다. 가격 안정이 더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거 선택의 자유. 주거 선택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는 이건 이제 소하고 생하고 봤을 때 주거 선택의 자유는 소비자한테 주는 게 훨씬 좋겠죠. 소비자한테 줘야 그게 주거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거죠. 지가 알아서 가고 싶은데 간다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자 이 보조를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공급이 쟤는 줄지만 얘는 장기적으로 공급이 늘어나게 됩니다. 보조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에 얘는 직접 개입이 아니라 간접 개입이죠. 지원이나 보조하는 것이죠. 보조니까요. 지원이나 보조는 간접 개입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시장을 왜곡시키지 않습니다. 시장 왜곡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임대료 상한제와 보조제는 항상 두 개를 이렇게 세트로 보셔야 돼요. 두 개를 같이. 자, 한번 보죠. 122페이지 소비자 보조 여기서 이제 수요 측면의 보조가 있고 생산자 보조 그러면 공급 측면의 보조 이렇게 두 개 나눠집니다. 자 거기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집세 보조 또는 가격 보조라고 하는 거죠. 집세 보조 가격 보조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소득 보조는 현금 보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그라미 3번에 그래서 이것은 소비자의 보조를 할 때는 소득보조, 현금보조는 현금으로 주는 것이니까 효용면에서 좋고요. 집세보조, 가격보조는 쿠폰, 바우처로 주는 것이니까 얘네들은 정책면에서 좋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고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임차인 혜택이 증가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생산자 보조를 하게 되면 이때는 이제 단기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으나 장기적으로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죠. 장기적으로 이게 혜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양괄호 3번에 임대료 보조 정책의 특징이 나옵니다. 거기에 1번에 보시면요. 시장 기능을 왜곡시키지 않으면서 공급을 증가시키니까 수요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임대료 보조 정책은 단기에만 바짝 쓰면 안 돼요. 임대료 규제 정책은 단기에만 바짝 쓰면 되지만 임대료 보조 정책은 단기에만 바짝 쓰면 절대 안 되죠.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실시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소비자 보조가 생산자 보조보다 주거 선택의 소비자들의 주거 선택의 자유를 더 보장하는 거죠. 소비자한테 돈이 주어야 그 지가 원하는 대로 가겠죠. 그 다음에 가격 안정에는 생산자 보조가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124페이지 동그라미 5번 보시면 주택의 질적 향상을 가지고 오죠. 그 다음에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하게 된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125페이지 보시면 분양가 규제 정책이요. 자 분양가 규제 정책은요 일단 분양가 상한제와 자유라 두 개를 봅니다. 근데 자유라 상한제만 정리하면 자유라는 그냥 반대니까요.
자,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 일단 얼마 이상 받지 말어 이런 얘기죠. 시세가 지금 3억인데 2억 이상 받지 말어 이게 바로 상한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건설업체가 3억짜리를 2억에만 받으라고 하면 수익성이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죠. 그래서 수익성이 악화된다. 그리고 주택 공급이 위축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주택에 자꾸 질적 저하가 가지고 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주택 가격이 예를 들어서 3억인데 이놈을 2억으로 줄여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3억짜리를 2억으로 줄여라 그러려면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택지비를 줄이는 방법. 또 하나는 건축비를 줄이는 방법. 그게 두 가지죠. 그럼 택지비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택지비를 줄이려면. 당연히 토지가 싼 곳을 찾아서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걸 뭐라 그래요? 스프롤이라고 얘기를 하죠. 스프롤. 도시가 스프롤. 평면적으로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현상. 이런 거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도시 스프롤 이런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비를 줄이면 어떻게 돼요? 건축의 질이 하락이 되겠죠. 이게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이제 분양주택의 질적 하락을 가지고 온다. 또 동그라미 5번에 도시 외곽이 고밀도로 개발되는 비효율화를 초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선분양은 미리 분양하는 거죠. 그러면 미리 분양하면 위험을 개발업자가 소비자한테 떠넘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소비자들도 짱구가 아니니까 소비자들도 이거 미리 분양해 위험을 내가 부담해 그러면 가격이라도 써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격을 싸게 선분양은 가격을 싸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싸니까 투기나 과소비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요. 부실시공이 될 수가 있겠죠. 가격 싸게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주택의 질적 저하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정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세정책으로 넘어갑니다. 자, 조세정책인데요. 조세는 126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본 조세 용어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7페이지 거기 보시면 조세의 분리도 가끔 나오니까 좀 보세요. 그래서 국세하고 지방세 정도 어떻게 나누는지 이런 것들 좀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통세와 뭐 목적세 이 세법에서 다 나오죠. 직접세, 간접세 막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128페이지 그 과세 표준 쪽에서 종가세, 종량세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종가세 금액으로 하느냐 양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국세와 지방세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요. 보통 이제 지방세의 대표적인 것이 취등록세, 취득세 등록세 그리고 이제 등록 면허세죠. 그리고 재산세. 그러니까 재산세와 취득세 뭐 이거 두 가지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세다 그러면 이거 이제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상속증여세 요거 이런 것들이 이제 국세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딱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독립세와 부가세 이런 것도 다 나오고요. 그다음에 취득 그 과정의 세금과 보유 과정의 세금과 양도 과정의 세금 이렇게 이제 나눌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끔 나오니까 취득 과정에는 취득하려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것들이 그 취득 과정에 생기는 세금이 되겠죠. 보유 과정에서는 재산세, 그다음에 종부세, 소득세, 법인세, 그다음에 양도세는 양도소득세죠. 양도소득세, 법인세 뭐 이런 것들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요. 조세의 전가 이런 쪽은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조세의 전가에서는요.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세의 전가. 원래 조세라는 것은 납세자가 있고요. 납세 의무자죠. 그리고 담세자가 있어요. 세금을 부담하는 자. 그래서 얘게 원래 같아야 돼요. 지 호주머니에서 지가 내야 되죠. 그러나 때로는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그럼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조세가 전가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떠넘겨졌다. 그래서 원래 지가 내야 될 세금을 남한테 떠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인에게 부과가 됐다.
재산세가. 근데 그놈을 예, 재산세가 부과가 됐으니까 그 오른 것만 재산세가 오른 것만큼 그냥 임료를 올려. 이렇게 이제 떠넘겨 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이 조세의 전가예요. 그럼 조세의 전가는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수요가 비탄력일 때는 수요자가 되고요. 그다음에 공급이 비탄력일 때는 공급자가 되고요. 탄력적일 때는 X자를 그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7자를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요가 비탄력일 때는 수요자가 많이 낸다. 수요자는 여기서 임차인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급자는 임대인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수요가 비탄력일 때는 자 수요가 비탄력이다 이런 얘기는 가격을 올려도 가찰 안 나가. 그러니까 수요가 올려버리겠죠. 그래서 수요가 비탄력이 그래요. 근데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가격 올리려 그러면 전부 다 우르르 나가버려. 그러니까 지가 다 내야 되겠지. 예, 그래서 수요는 그렇게 보시고요. 예, 공급은요. 예, 재산세가 보게 되면 공급이 줄는데 예, 재산세가 공급이 많이 줄어버려. 확 줄어버려. 그러면 이제 임대주택 숫자가 없어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내가 내 집 내줄게 라고 되는 거죠. 근데 공급이 안 줄어. 그러면 임차인이 가가지고 내가 대신 내줄게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비수 하나만 기억하시면 밑에는 공비공 탄 X자 그리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을 조세의 전가라고 얘기하죠. 지가 낼 것을 임차인한테 떠넘기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것은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서 조세의 전가가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129페이지. 129페이지. 예, 그러면 요약만 딱 보겠습니다. 거기 4번에 탄력성과 조세 귀착의 요약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 1번에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소비자 부담은 작아지고 수요가 비탄력일수록 소비자 부담은 커진다. 자,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소비자 부담은 작아지죠. 근데 수요가 비탄력일수록 소비자 부담은 커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생산자 부담은 작아지고 이렇게 떠넘겨 버리니까 그 다음에 공급이 비탄력일수록 생산자 부담은 커진다 그런 얘기고요. 수요가 완전 비탄력이거나 아니면 공급이 완전 탄력적일 때는 100% 얘가 다 내죠. 완전이니까. 그 다음에 수요가 완전 탄력이거나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면 임대인 즉 생산자가 모두 부담한다. 그 정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서 조세의 전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131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이론이 있습니다. 요거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자,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이론은요.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1879년이네요. 1879년. 이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헨리 조지는 토지 단일세. 그러니까 토지의 세금을 하나만 놔두고 다 없애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토지가 있는데요. 100원에 샀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주변이 개발됐어요. 그럼 이 토지값이 올라가게 되겠죠? 300원이 됐어요. 그럼 200원에 개발 이익이 생긴 거죠? 이거 환수. 자, 또 이쪽이 또 개발됐어요. 그러면 또 올라가죠? 이게 6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또 300원에 개발 이익이 생겼죠? 이것도 환수. 그러면 끔찍하죠? 생각할 때. 올려봐야 꽝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토지가치세로 환수를 해버리면 이게 임차인들한테 안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급은 완전 비탄력이기 때문에 그 부과가 되면 그대로 다 내기 때문에요. 그래서 1번은 토지 가치세 또는 토지 단일세는 토지 소유자의 노력이나 공헌과 직접 관계 없이 인구 증가나 지역사회 발전 등의 외부 효과에 의해서 증식된 토지 가치. 이것에 대해서 전부 환수를 하는 그런 부과되는 세금이죠. 그리고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완전 비탄력이기 때문에 토지의 세금이 부과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전가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토지 단일세는 형평성과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세금입니다. 아주 이게 요약을 해놓은 이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지대 수입을 100% 징세할 경우 토지세 수입만으로 재정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세 외에 모든 조세는 없애버리자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투자론을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주택정책과 조세정책 두 가지를 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